안녕하십니까, 메이엔입니다. 오늘은 건식 밴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 밴딩은 크게 건식 밴딩과 습식 밴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공 작업 환경, 작업의 정확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좀 더 장점이 많은 건식 밴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밴딩의 원리는 나무를 휘었을 때 부러지지 않는 한계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나무를 얇게 켜는 방법이 있지요. 나무를 얇게 켜면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휘게 되는데요. 이게 나무라는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건식 밴딩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휘어질 수 있는 두께로 나무를 얇게 켜서 여러 장을 본드 적층하여 밴딩 틀에 고정한다. 이후 본드가 완전히 건조되면 여러 장의 나무들이 휘어진 상태에서 서로 접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밴딩된 상태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밴딩을 위해서 적층하고자 하는 얇은 판재의 개수는 3장 이상이 되어야 좀 더 효과적인 밴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3장 이상을 집성을 하는 이유는 이 외접하는 곳을 한번 잡아주고 이 내접하는 곳을 한 번 더 잡아줘야지만이 밴딩이 됐을 때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3장 이상의 집성을 통해서 밴딩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흔들의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흔들의자의 로커는 5mm씩 8장을 적층하여 밴딩을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두께가 40mm, 밴딩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5mm씩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5mm라는 두께를 결정한 이유는 내가 이 밴딩 틀을 제작을 해서 샘플로 구부려 봤더니 충분히 부러지지 않았다, 밴딩이 가능하다라는 두께의 계산이겠죠. 만약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 밴딩 틀에 구부려서 작업을 해 보았더니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좀 더 얇은 5mm 이하의 두께로 밴딩을 해야겠죠. 그리고 원하는 두께만큼 적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밴딩이 된 결과물은 나무 사이사이에 이 본드가 서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밴딩된 형태로 구조가 완성이 된다. 같은 나무 두께에 다른 나무보다 강도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더 튼튼해진다,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건식 밴딩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자의 바닥면, 이 흔들흔들거리는 이 로커 같은 경우 의자가 사람을 태우고 흔들거리는 이 순간만큼은 이 의자와 사람 무게를 플러스 시킨 이 모든 하중이 로커의 점으로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순간 하중이 받는 이 부분이 점이라는 이야기죠. 이 점으로 하중을 받는다. 오히려 의자, 보통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의자보다도 훨씬 더 하중이 집중된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다리가 사람의 무게 그리고 의자 자체의 무게를 서로 분산을 해서 전체 하중을 견뎌낸다면, 흔들의자 같은 경우에는 의자 이 로커 흔들리는 그 순간이 바닥면의 로커에서 이 점으로 하중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건식 밴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이유이지요. 얇은 판재를 적층해서 밴딩 틀에 고정을 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온수와 본드를 1대1로 희석합니다. 희석해서 소위 본드 물을 만든 다음에 붓으로 적층할 모든 면을 이렇게 골고루 펴서 한번 초보를 해준다. 이 본드 물을 나무에 먼저 흡수를 시키는 이유는 집성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요, 본드 물이 먼저 나무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자리를 잡는다. 거기에 본드를 발라주고 적층을 하면 훨씬 더 본드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드 집성할 때 나무가 밀리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판재 집성 또는 각재 집성을 할 때 이 클램프를 할 때 본드의 점성으로 인해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이 현상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밴딩 같은 경우에는 5mm씩 40 각재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8장을 적층을 해야 하는데 이 8장이 다 하나하나 집성을 막 하고 있는데 막 밀려요. 밴딩이 더 어려워지겠죠. 때문에 이렇게 본드물을 한번 초벌로 입혀주고 집성을 하면 클램프 할 때 서로 밀리는 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똑바르게 집성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밴딩의 결과물이 훨씬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드물을 먹여주면 나무가 수분을 먹는 효과를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나무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흐늘흐늘해진다. 밴딩을 할 때 부재가 부러지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발생이 됩니다. 더 튼튼해진다, 그리고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밴딩이 더 수월해진다라는 이 이유만으로도 본드물을 만들어서 먼저 1차로 먹인 후에 밴딩을 해야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제가 하는 방식.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리고 건식 밴딩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스프링백이 없다. 내가 설계한 도면 그대로 밴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습식 밴딩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습식 밴딩은 나무를 밴딩 틀에 고정을 해서 충분히 나무가 건조가 되었을 때 밴딩 틀과 나무를 분리를 시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스프링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식 밴딩 할 때 좀 더 곡률을 더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얘가 살짝 돌아왔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만들고자 한다.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작업을 해봐야지만이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습식 밴딩이 어렵다, 그리고 힘들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건식 밴딩은 스프링백이 없이 내가 설계한 그대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밴딩을 했는데 뭐 살짝 돌아온다고 해서 그렇게 이 작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돌아오면 돌아온 대로 다시 설계를 수정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시 흔들어자로 돌아가 보면 아래 로코 부분, 이 로코 부분이 내가 원하는 곡률보다 더 크거나 또는 작아졌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흔들자의 흔들림이 달라진다. 곡률이 바뀌어서 앞뒤로 흔들림이 너무 심해진다. 뭐 마치 우리가 놀이기구 타듯이 앞으로 쏠려서 또는 뒤로 넘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반대로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 양 다리를 힘을 엄청나게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흔들거려야 하는 이 불편함 때문에 매력 없는 흔들자가 될 수 있듯 밴딩의 결과물이 이 설계대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건식 밴딩은 그 결과물이 설계와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식 밴딩보다는 이 건식 밴딩을 주로 선호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튼튼하다. 이게 바로 건식 밴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건식 밴딩의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건식 밴딩의 단점은 결이 끊긴다. 여러 장의 부재를 붙여서 밴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 톱날의 두께만큼 계속 끊길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무를 얇게 켜는 그 순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밴딩을 한다면 그나마 결이 조금은 연결이 되겠죠. 일반인들은 보통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건식 밴딩 했네, 습식 밴딩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동종업계 같은 작업자들끼리 알 수 있는 포인트고, 일반인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는 얼마든지 응용, 이 잔머리를 통해서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겠죠. 도대체 나무를 얼만큼 얇게 켜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밴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무를 휘고자 하는 형태의 밴딩 틀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는 이 설계한 도면을 1대1로 출력을 해서 합판에 붙여서 가공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 그 합판을 붙여서 밴딩틀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진화적인 방법으로는 CNC 머신을 이용해서 밴딩틀을 만들면 좋겠죠. 특히 CNC가 아닌 내 손으로 이 밴딩틀을 만들 때 이 밴딩틀을 얼만큼 정확하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밴딩의 결과물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정성 들여서 가공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밴딩 틀을 만들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밴딩 틀에 내접하는 라운드에서 결과물을 얻는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내접면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요, 나무가 휘면서 이 바깥쪽 곡선이 늘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빠직하고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접하는 밴딩 틀을 이용을 하면 터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밴딩 틀을 만들 때 내접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또 클램프 작업이 훨씬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밴딩 틀에 이 클램프를 할 때 이 중앙 쪽부터 클램프를 하면 전체 곡률을 따라 어느 정도 휘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클램프 작업이 매우 쉽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밴딩을 할 때 정말 이 빈틈없이 촘촘하게 클램프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접하는 선과 평행한 면을 만들어서 클램프가 결과적으로 클램핑이 됐을 때 직각이 되도록 물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8장의 밴딩이 휘었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또 두께, 폭을 가지고 있어야지 밴딩 틀의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밴딩 틀이 있다면 다음에는 몇 미리로 얇게 켜야 나무가 휘어질 때 부러지지 않고 잘 버틸까 라는 이 두께값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따로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로 나무를 얇게 켜서 과연 이 밴딩 틀에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잘 구부려져서 고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말고는 내가 뭐 알 수가 없어요. 네. 몇 미리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해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This is Sparta!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밴딩 하고자 하는 이 부재가 각재가 아니라 판재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판재 밴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먼저 얇은 판재를 만든다. 한 300mm의 판재를 밴딩을 한다. 얇은 판재를 여러 장 집성을 하고 또 그 집성된 판재를 다듬어서 다시 밴딩 틀에 넣어서 고정을 해서 밴딩의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밴딩할 부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5mm의 얇은 판재를 만드는 과정은 밴드소 또는 테이블소로 얇게 켜는 작업 방식, 그리고 이 작업 결과물을 자동 대패에 넣어서 다듬는 방식. 테이블소로 작업할 때는 부재의 높이를 고려를 해야 한다. 테이블소 가공 영역의 최대 높이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대부분 폭이 좁은 각재, 즉 테이블소 최대 높이 이하의 각재로 밴딩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테이블소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톱날과 펜스의 간격을 5mm로 세팅합니다. 5mm로 세팅을 하고 푸시스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푸시스틱은 소모품이죠. 네. 톱날을 부재보다 테이블소 톱날의 팁의 높이만큼, 두께만큼 살짝 올린 다음에 푸시스틱과 함께 지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푸시스틱에 상처가 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푸시스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 손만 멀쩡하다면 푸시스틱이 상처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작업하면 옆에서 봤을 때 매우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작업처럼 보이지만 비교적 킥백도 없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재를 만들 때
그때는 이 남아있는 녀석이 매우 얇은 정도, 힘이 없는 정도의 부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녀석을 푸시스틱에 아무리 잘 밀착을 해서 딱 민다 하더라도 이 자체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막 파다다다닥 떨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아예 폭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게 여유있게 부재 준비를 한다. 안전 목공. 네. 목공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손가락 하나 날아가면 부질없다. 안전 목공이 최고다. 이상으로 건식 밴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부 습식 밴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